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명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연휴 기간에 들려오는 각종 사고 소식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차례나 성묘 후 별 생각 없이 나눠 마신 음복술 몇 잔이 나도 모르게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큰 사고를 당하고 추석 명절 기간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식용유가 튀어 집을 홀랑 태울 뻔한 아찔한 사고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방심한 나머지 눈 깜짝할 새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에서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요. 또 누가 원전할 것도 없이 빙 둘러앉아서 그동안 못 나눴던 안부도 묻고 웃음도 주고받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잔이 오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특히 성묘나 차례를 같이 모신 후라서 더욱 정겨울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또 그리고 짧은 만남 후에 곧바로 헤어져야 되는 아쉬운 마음에서 가족 친지들과 나눠 마신 음복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더욱이 딱 한 잔만 하고 받아든 술잔이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또 두 잔이 석 잔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요. 불구스레 혈색 좋은 얼굴로 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동키를 돌리는데요. 여기서부터 그 위험한 음주운전이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저도 명절 때 어렵지 않게 보던 장면인데요. 음복술도 엄연히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인데 음복술 마신 후 곧바로 핸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이 된다는 것을 왜 깜빡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아나운서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깜깜한 밤에 술 몇 잔을 마셨다면 누구나 주저할 것 없이 차를 놔두고 가야 되나 혹은 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허난 대낮 명절에 나눠 마신 음복술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음주운전은 밤이냐 낮이냐 혹은 주위가 깜깜하냐 환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최근 3년간 연휴에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면요. 당연히 1위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차례 성묘 후에 나눠 마신 음복술 몇 잔도 음주운전의 위험이 있고요. 또 사고가 난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고향을 찾을 때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가릴 것 없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식, 손자들의 안전이 바로 한가위 보름달처럼 제일 값지고 큰 선물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여전히 핸들 위에 도사리고 있는 음주운전을 긴급 진단합니다. 추석 명절날 차례를 지내고 음복으로 마신 술 한 잔도 핸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함께 모인 부모, 형제, 가족, 친지 간에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가기 마련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돌리는 술잔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음주량이 많아지기 쉽고 음주 후 귀경길이 정체되기 전에 서둘러 운전석에 앉거나 아니면 시내에서 작은 댁, 큰 댁으로 이동할 때 발그레진 얼굴로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음주운전 단속이 밤에 이뤄지다 보니 불그스레한 얼굴로 핸들을 잡으면서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위험합니다. 음복술 음주운전의 끔찍한 결과는 즐거운 명절이라 더 슬프고 끔찍한 날벼락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사고는 엄연히 핸들 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복병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설마 하는 마음에서 운전석에 올랐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며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즐거운 추석,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네, 반가운 마음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추석 차례를 정성껏 지내고 삥 둘러앉아서 조상들의 음덕에 서린 차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얻어마신 술도 음주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 모두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이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를 올릴 때 쓴 술 또한 조상님들이 맛보신 것이어서요. 복이 서려 있다는 의미에서 그냥 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조상님들이 후손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술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복을 마신다 하는 의미에서 음복주 또는 음복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 음복술은 웬만하면 받아 마시는 것이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전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매 눈으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시비를 걸어보면 네. 음복술도 엄연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핸들을 잡는 데 많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복술을 마시고도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착각에서 불그스레해진 얼굴로 기분 좋게 핸들을 잡고 큰 댁, 작은 댁으로 엑셀을 밟아대다가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에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이 날아드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보통 음주 단속이 사방에 어둠이 내린 깜깜한 밤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환한 대낮에 술을 마신 후 핸들을 잡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자칫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차례상에만 올랐다 뿐이지 음복술도 엄연히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평소에 마시던 그 술과 똑같은 술이기 때문에요. 음복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그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통계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추석 당일 정오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음복술 기분 좋게 나눠 마시고 가까운 처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께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요. 남에게도 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교통법규를 꼭 잘 지키셔야 하는데요. 동승자의 사상자 중에서 어린이의 비율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하고요. 네.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의 사상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뒷좌석 사상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50%밖에 안 돼서요. 앞좌석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추석 연휴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뒷좌석 아이들의 안전에도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체휠 시행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3천만이 넘게 민족 대이동을 하는 만큼 사고가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안전한 귀성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이동이 많은 만큼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명절날 집안에서 제일 바쁘고 분주한 공간이 바로 주방이잖아요. 네. 이런 주방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명절엔 뭐니뭐니 해도 전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많이 풍겨야 조상님들이 네. 흡족해 하시고 또 명절 음식을 잡수러 많이들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요. 명절 때는 누구네 집이나 할 것 없이 맛있는 갖가지 음식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화기사양도 잦아지고요. 주방화재 같은 안전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 11시 49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거주자 4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아파트 벽을 타고 위로 번지고 있는 상황.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부엌에서 기름을 가열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안이 폭발 사고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음식을 먹고 있던 식탁에서 날아간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부서진 채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식탁 맞은편에는 한 남성이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숯불 옆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복사열에 의해 가열되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하다 주방에서 기름이나 가스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깜빡하는 작은 실수로 소중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명절 때는 전도 많이 부치고 여러 음식들을 지지고 볶기 때문에 식용유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식용유 기름에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진다는데 이런 기름화재는 어떻게 꺼야 하나요? 네, 흔히들 불에는 물이다라고 하면서 식용유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부터 급한 마음에 끼얹게 되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아.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요. 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불붙은 기름이 그 물 위로 떠오르면서 불이 막 튀어올라서요. 화재가 크게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름불은 어떤 방법으로 꺼야 잘 꺼지나요? 네, 기름불은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 전문 용어로는 질식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꺼야 됩니다. 프라이팬에 조리를 하다가 기름불이 붙었다면요. 프라이팬 뚜껑으로 덮으면 쉽게 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불이 난 용기에 뚜껑이 없다면 물을 꽉 짜낸 젖은 수건이나 큰 행주를 덮어서 끌 수도 있고요. 네. 또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재료인 배춧잎, 이런 것들을 따서 불난 용기 위에 덮어도 기름불은 쉽게 끌 수가 있습니다. 야, 안전지대 119 진행하면 배울 게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저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기름불 주방화재는 배춧잎으로도 쉽게 끌 수 있다는 안전지의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명절 때 여러 음식을 동시에 조리해내려면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레인지로는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야외 레저용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 참 무섭습니다. 아까 본 식당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 보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방송에서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서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가스 사고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국 식당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이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가 저렇게 무섭나요? 네, 부탄가스통을 채워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때는 참 편리한데요. 네. 잘못 사용해서 폭발하게 되면 저렇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는데요. 특히 추석 같은 명절 연휴 때는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요. 많은 음식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커다란 불판까지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큰 불판을 데우려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옆으로 여러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가열하는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여러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그 위에 커다란 불판을 올려서 가열을 하게 되면요. 불꽃이 프라이팬 밑바닥을 타고 옆으로 넓게 퍼져서요. 부탄가스 캔이 끼워져 있는 곳까지 불꽃이 퍼져나가서요. 가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프라이팬도 가열이 되지만 동시에 그 밑에 있는 부탄가스통 자체를 같이 달구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부탄가스 캔을 불에 구우면서 터질 시간만 기다리며 전을 붙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곧 터질 폭탄을 불에 굽고 있는 셈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교수님. 그런 줄도 모르고 화기애애한 웃음꽃을 피우면서 음식이 언제 나오나 하며 주방 쪽으로 눈길을 주면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겪을 가스 폭발 사고 정말 소름 끼칩니다. 네. 제가 겁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라요. 네. 사람들이 가스를 너무 안이하게 또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인데요. 이런 인명피해를 동반한 가스 사고가 너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스 사고 건수는 1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차례음식, 장만 등으로 가스 사용이 늘면서 주택가스 사고가 전체 50%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가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방 안전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점검해볼 명절 안전사고도 주방과 관련된 사고라고요? 네, 바로 명절 식중독 사고입니다. 네. 명절에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깝다고 먹다가는요,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아직은 한낮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24시간 상온에 둔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가는요,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 쉽습니다. 자칫 들뜬 기분으로 음식물 관리에 소홀히 하면 몸이 큰 고생합니다. 명절에 조심해야 할 식중독 사고입니다.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들인데요. 올 추석은 예년보다 시기가 빨라 자칫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들이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차례 후 하루 이상 상온에 둔 남은 명절 음식들을 버리기 아깝다고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배탈, 설사 등 한가위 명절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귀경길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갑자기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대비해서 당직 병원이나 문 여는 의원, 약국 현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모를 경우 동네 119 안전센터나 119로 전화하면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부터 미리미리 대비하고 식품 위생을 청결히 하는 안전 생활 습관을 몸에 배기해야겠습니다. 교수님, 해마다 명절 때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의 섭취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로도 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만드는 추석 연휴 기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명절 음식은 꼭 냉장 보관을 하시고요. 네. 식재료는 차례 또 가족 식사 등에 꼭 필요한 양만큼만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채소나 과일류처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요. 네. 또 가급적 채소, 과일용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용기에 잘 넣어서요,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야겠고요. 또 조리할 때 칼과 도마도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칼과 도마는요, 조리 전, 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조리할 때는 반드시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셔서 교차오염을 막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차오염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식재료나 조리기구 또 물 등에 오염돼 있던 미생물이 다른데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 손을 안 씻은 채로 요리를 하거나 또 맨손으로 식품을 만지거나 조리 중에 식품 쪽으로 기침을 하고 또 사용한 도마와 안 한 도마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네. 세균이 여기저기 서로 막 뒤섞이면서요. 옮겨지는 것을 교차 감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을 익힐 때는요.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85도씨 이상, 1분 이상 가열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남은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재가열 후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성묘 갈 때나 작은데 큰 댁으로 음식 사갈 때나 이 고향집 떠나올 때 왜 어머님들이 자식들 차 트렁크에 잔뜩 실어주시는 명절 음식은 어떻게 운반해와야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명절 때 운반하는 음식은요, 차 트렁크에 그냥 보관하시지 말고요. 네. 반드시 아이스박스라든지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서 10도씨 이하에서 운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묘 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고요. 위생 물티슈로 손을 깨끗이 닦아 섭취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남은 명절 음식 아깝다고 조심하지 않고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명절 연휴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덥지도 춥지도 않아 산에찾기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까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겸해 산을 찾는데요. 지난 시간엔 말벌과 예초기 사고를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그거 말고도 명절 연휴 성묘길이나 가을 산행을 갔다가 겉보기엔 무척 아름다운 이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무척 아름다운 이것이 무엇인지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겉보기엔 무척 아름답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것,
이것은 바로 독버섯입니다. 네. 명절 성묵길이나 가을 산행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버섯인데요. 식용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에 의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법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버섯은 흔히 빛깔이 화려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야생버섯 채취 주의라고 하는 안내책자를 살펴보면요. 네. 흔히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게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양과 색깔만으로는 식용버섯 또 독버섯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독버섯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온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버섯에 대해서는 좀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독버섯을 정확히 구별해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버섯은 매우 화려하게는 생겼지만 식용버섯이고요. 또 도구산 광대버섯은 식용인 주름버섯과 유사한 흰백색의 소박한 버섯이지만 네. 아마톡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버섯입니다. 또 노란다발버섯은 식용인 뽕나무버섯과 비슷하지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독버섯이고요. 개암버섯과 가랑색 미치광이버섯, 또 느타리버섯과 흰독 큰갓버섯, 노란달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요. 하나는 먹어도 되는 식용버섯이고요. 또 하나는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맹독버섯입니다. 또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독버섯 중독사고를 크게 하는 원인인데요.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다거나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다 틀린 말입니다. 버섯은 세로로 팽창하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버섯은 세로로도 잘 찢어진다는 사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을 두고 벌레도 먹었으니까 이 정도 버섯은 독버섯이 아니라는 착각에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버섯의 자루인 버섯대에 띠가 둘러져 있으면 식용버섯이라는 말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독버섯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많네요. 또 제가 독버섯에 대해서 들은 말이 또 있는데요. 독버섯으로 한 요리에 은수저를 담가보면 변색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마 잘못된 상식인가요? 네. 우리 저희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요. 네. 이게 좀 큰일 날 일인데요. 대표적인 맹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은 은수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식용버섯인 표고버섯 요리에는요. 은수저를 담가보면 변색되기도 하니까 은수저의 변색 여부로 독버섯이다 아니다를 속단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독버섯은 팔팔 끓여서 요리하면 독성이 다 없어진다는 말도 잘못된 속설입니다. 독버섯의 독성은 아무리 가열해도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또 흔히들 말하기를 땅바닥에서 자란 땅버섯이 아닌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독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닌 것이 일부 독버섯은 나무에서도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버섯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잡을 상식들이 많이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독버섯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이것도 다 맞지 않고 저것도 다 맞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독버섯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네, 무엇보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도는 검증 안 된 독버섯 구별법만으로요. 혼자 판단해서 야생버섯을 채취하거나 섭취하시는 행위 자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아는 버섯이 아닌 처음 보는 버섯이나 알쏭달쏭 긴가민가 확신이 서지 않는 버섯에는요. 일절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독버섯 사고 예방법입니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버섯에도 적용이 됩니다. 혹시 실수로 독버섯을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근육경련, 또 신부전증 유발이라든지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때로는 환각 증상까지 보이게 되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으니까요. 산에서 버섯을 봤다고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시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게 안전지대 119라고 하겠습니다. 또 버섯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을 가실 때는요. 반드시 먹다 남은 버섯을 가지고 가셔서 의사에게 보여주셔야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섯을 드시고 구토나 설사,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먹은 버섯을 가지고 병원 가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고향 방문 잘 끝내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길일 텐데요. 귀경길도 안전운전으로 연휴 마지막까지 운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식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해서 각자의 삼터로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추석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들 웃는 얼굴이 나한테는 보름달이라고요. 고향집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들의 안전입니다.